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 편에서 루카 역을 맡은 윤재호. 칼레티노 역의 양지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 공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저희가 마음에 드는 질문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제가부터 케빈이 질문할까요? 예예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재호 루카, 저번 시즌과 비교해서 이번 시즌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조금 더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재호 루카의 두 번째 지상 근무를 응원합니다. 일단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난 시즌에 이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있긴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약 40회 정도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때 남아있던 어떤 저만의 습관이나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시즌에 임할 때는 최대한 그 텍스트를 다시 새롭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안에서 또 캐스트도 바뀌다 보니까 또 새로운 어떠한 케미를 찾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좀 신선함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다른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3 연속 발렌티노를 보여주고 계시는 양지현 배우님, 이번 시즌 양발렌과 양코모 각각 새롭게 준비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면 좋을지 궁금해요. 사실 그냥 한번 보러 오세요.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조금 더그 발렌티노랑 자코모가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그들의 감정이 어떨지를 좀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깊이 공감하면서 공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천사의 관하를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한 집중해야 할 장면 베스트 3는 무엇인가요?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처음 보는 사람 거기서 일단 저는 이 극이 물론 루카 천사들 뭐 루카와 발렌티노 이런 천사 이야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다빈치와 자코모의 그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빈치와 자코모의 장면을 일단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고 두 번째로 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뭔가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아,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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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구나를 또 보시고 세 번째 또 오실 거 아니에요. 또세 번째는 이 어떤 배우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다 뚜렷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맛을 어떤 보기 위해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베스트 3 장면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세 번은 꼭 봐야 된다. 이번에도 스탠딩 마이크를 쓰는 양발렌 배우님에게 스탠딩 마이크는 무슨 의미이실까요? 무슨 의미실까요? 이 질문을 항상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스탠딩 마이크는 뭘까요? 일단 저 마이크에 그 빨간 보석이 맞아요. 박혀 있죠. 보석도 박혀있고, 십자가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스탠딩 마이크 자체가 저는 이 공연의 하나의 상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진짜. 일단 락 공연이고, 네.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뮤지컬에서 루카라는 캐릭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순수함. 순수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순수하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 이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것 같고
순수하기 때문에 루카만의 희노애락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순수함이 없다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순수함을 뽑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양지원 배우님,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기셨나요? 궁금해요. 저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개성 있게 자기의 색깔대로 다 태어나셨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자신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 넌 잘생겼으니까 조용히 해. 아,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고. 자, 캐릭터 사진 올라온 게 엄청나게 화제가 된거 알고 계시나요? 소식 접하셨을 때의 기분과 화제까지 될 정도의 엄청난 미모를 소유하신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단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네. 주변에서 조금씩 연락이 왔었어요. 네, 이번 사진 대체 무슨 일이냐? 오. 네, 뜻하지 않게 그런 좋은 반응들을 저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해서 기분이 매우 좋았고, 한편으로는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막상 실제로 봤을 때, 저 얼굴이었어요. 실존하지 않는데 왜 뭐지? 그런 걱정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좀 본분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배우로서의 본분을. 예, 더 뭔가 무대 위에서 뭔가를 또 보여드리면 보러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무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가 만약 신의 총애를 받는 천사라도 인간을 사랑하겠다, 아니면 신의 사랑만 받겠다. 저는 신의 사랑만 받겠습니다.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냥 순리에 맞게, 순리대로 살고 싶습니다. 순리에 맞게.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뭔가 거스르면서 살면 피곤해요. 상대역에게서 뺏어오고 싶은 대사 혹은 넘버. 아, 저는 뚜렷하게 있어요. 마지막 넘버가 아니라 그전 넘버, 22번, 내가 내가 그랬잖아. 그랬잖아. 자코모가 부르는 넘버가 저는, 이번 시즌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작년에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 작품을 한번 이렇게 쫙 훑어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주마등이 뭔가 이렇게 주마등이 스친다고 표현하나요? 딱그 노래가 그런 표현에 딱 알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래서 자코모가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야기가, 그런 게그 넘버에 다 담아져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랬잖아를 저는 제가 뺏어오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연습실 에피소드를 알려주세요. 또는 공연 시작 후에 에피소드도 좋아요. 제가 그냥 커피 내기를 하자고 하면은 제가 그냥 제가 형이니까 내가 살게 해요. 제가 산다고 하는데 굳이 석준이가 자꾸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제가 항상 또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살려고 했는데 항상 져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 두어 번 있으시죠? 세번 그랬어요. 여기까지 답변을 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관객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들 저희가 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분이라도 그죠? 네, 이렇게 많이 답변을 했는데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뮤지컬 천사에 관한 타락천사 편, 3월 12일까지 드림아트 센터 사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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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예. 보러 와주세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안녕.